전남 독서토론 열차학교 참가 학생들이 중국과 러시아, 몽골에서 민간 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민족의 역사를 지닌 곳을 찾아가 선열의 정신을 되새기고 외국인들과 교류하며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해외 탐방이 나선 지 나흘 만에 전남 독서토론 열차학교 학생들이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거울처럼 푸른 하늘을 그대로 품은 백두산 천지의 모습에 빠져든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백두산에 올라왔었어야 했는데 중국을 통해서 올라온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우리 한반도를 통해 백두산을 오르고 싶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우스리스크에서는 안중근 단지동맹비와 이상설 유어비를 찾아 순국선열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안중근 선생님의 이런 발자취랑 이런 것들이 제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역사의 산교육과 함께 대한민국 알리기에도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광장에서 태권무와 케이팝 공연을 펼치며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렸고 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발해 성터에서는 대형 태극기를 들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 우리 땅이었던 발해 성터에서 추니까 더 뜻깊은 것 같고 친구들과 다 함께 맞춰서 했던 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서 보람찼던 것 같아요. 먼 이국 땅에서 민족의 역사를 체험한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알리는 민간 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